그 정도로 발 넓이를 잡으면 되고. 희정 씨 지금 어디가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허리가 이렇게 말려버리거나 완전히 늘어났다 싶으면 진짜 근육이 찢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희정 씨를 모셨습니다. 희정 씨 인사 좀 드릴까요? 그렇지, 배꼽 인사를 그렇게 드리고. 희정 씨가 운동을 오늘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오늘 배울 운동이 뭐죠? 레그 데드리프트. 그렇죠,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할 건데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어디 운동이냐면 물론 힙도 관여를 많이 하지만 요 햄스트링입니다. 이 운동을 왜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성 회원님들께서 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에 집중을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여성 회원님들께서 이 힙의 발달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런데 힙을 발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같이 연계가 돼서 운동이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요 햄스트링, 대퇴 이두 부분이죠. 이 힙과 햄스트링을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같이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힙의 발달이 좋은 경우는 이 햄스트링의 발달도 좋고 이 햄스트링의 발달이 좋은 경우에는 힙의 발달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햄스트링을 운동을 해 두시고 이 햄스트링의 볼륨을 잘 만들어 주셔야 힙이 더욱더 돋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이 햄스트링 운동을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다리 넓이를 어떤 분들은 되게 좁게 잡고 어떤 분들은 되게 넓게 잡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위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깨 넓이로 해라, 다리를 모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몸통이 다리 사이에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스쿼트 같은 경우는 내가 몸통을 다리 사이에 많이 넣기 때문에 이 정도 간격으로 벌려야 되죠. 희정 씨 같은 경우는 스쿼트를 할 때 몸통이 다리 사이에 안정되게 들어가려면 이 정도 간격으로 잡죠. 근데 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앉지를 않아요. 상체만 숙여주는 동작이죠. 그래서 대략 요 정도를 숙이는데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몸통이 살짝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쿼트보다는 발 넓이를 좁게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숙였을 때 몸통이 살짝만 안정되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발 넓이를 잡으면 되고. 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종아리 각도입니다. 이 종아리 각도가 수직에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순간 메인 부위가 요 대퇴 4두가 돼요. 자, 그러면 이 힙이나 햄스트링을 공략해 주려면 절대로 이 종아리가 수직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숙여 줄 경우에는 힙 아니면 햄스트링이 가장 많이 운동이 되는데 종아리가 수직보다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그대로 숙입니다. 자, 그대로 숙인 상태에서 희정 씨 지금 어디가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그쵸, 엉덩이가 제일 많이 늘어났죠. 이 상태에서 이 뒤쪽이 찢어질 것처럼 무릎을 살짝 펴볼까요? 오케이, 자, 둥근이 가장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 찢어질 듯이 늘어나는 곳이 어딥니까? 그쵸, 햄스트링으로 갑자기 최대 이완 범위가 옮겨가죠. 이게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의 이완입니다. 일단 아셨죠? 여기까지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하셨을 텐데 그 다음에는 이 상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할 때 이렇게 내려가다가 허리가 이렇게 말려버리거나 등이 말려버리면 안 돼요. 중량을 내가 들고 할 거기 때문에 허리나 등에 부상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등을 그리고 허리를 안정되게 고정을 해놓고 안정되게 펴놓고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가슴입니다. 가슴을 좀 들어서 팔 사이에 살짝 넣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갈비뼈 있는 부분도 쫙 벌어졌어요. 윗가슴을 들어서 팔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갈비뼈도 벌어져 있고 가슴도 위로 들려 있죠. 이걸 운동하는 내내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허리, 등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내가 가슴 그리고 갈비뼈만 조금이라도 쪼그라들지 않으면 등과 허리는 안정되게 펴져 있다라는 겁니다. 가슴 들어서 갈비뼈랑 가슴이랑 다 확장시켜 놓고 요거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제일 많이 늘어났으니까 무릎을 살짝 펴주면 찢어질 듯이 늘어났죠. 이 상태에서 이 햄스트링을 제자리에 넣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중력이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서버리면 엉덩이를 수축을 해도 엉덩이에 무게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하는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올라오시면 엉덩이에 무게가 빠져버리고 텐션이 빠져버리니까 쭉 내려가셔서, 자, 무릎을 조금 많이 펴서 쫙
늘어날 때까지 내려가셨다가 햄스트링을 제자리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올라오기 직전 힙이 어느 정도 늘어나 있는 데까지만 올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햄스트링 쭉 찢으면서 내려갑니다. 다시 그대로 올라오고 다시 그대로 내려가 보세요. 그렇죠. 햄스트링이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 있는 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쭉 내려가 볼게요. 다시 쭉 올라오고 오케이. 그러면 희정 씨가 이제 중량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해볼 건데 스트레이트 바나 이지바를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덤벨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가슴하고 갈빗대를 쫙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걸 항상 운동하는 내내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보다 햄스트링이 더 많이 늘어나는 각도를 설정을 하셔서 기억해뒀다가 처음부터 그 무릎 각도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대로 햄스트링 늘리면서 종아리 절대 앞으로 안 나가게 하면서 완전히 늘어났다 싶으면 그대로 제자리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텐션 집어넣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뺍니다. 자, 찢어질 듯이 늘어나야 돼요. 다시 그대로 일어나고 다시 그대로 다시 햄스트링 찢어주세요. 그렇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쭉 빼고 무릎 관절 꽉 잡으셔야 돼요. 안 흔들리게. 다시 쭉 빼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할 때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에서 이완을 할 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희정 씨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개인의 유연성에 맞춰서. 그렇죠. 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꼭 지켜야 되는 거는 무릎이 절대 수직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가슴과 갈빗대가 말리면 안 된다라는 걸 이걸 꼭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가동 범위를 너무 많이 잡으시는 경우에는 허리가 굳거나 등이 말리거나 혹은 이 무릎이 앞으로 나가버려요. 지금 희정 씨 같은 경우는 이 햄스트링이 조금 유연해서 많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햄스트링이 좀 타이트하다거나 유연성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상작용으로 무릎이 앞으로 나가버리거나 혹은 등과 허리가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께서 운동을 하실 때 내가 더 이상 햄스트링을 다 늘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거기서 가동 범위를 멈추셔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내려간다고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많이 내려가냐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유연성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정리입니다. 가슴을 들어놓고 갈빗대와 가슴을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종아리는 절대 수직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무릎 각도를 조금 조절을 하셔서 엉덩이보다 햄스트링이 찢어질 듯이 늘어나야 되고 다 찢어지면 거기서 가동 범위를 멈춰야 됩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가 찢어질 듯이 더 이상 못 늘리면 그대로 제자리에 갖다 놨다가 완전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어느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고. 자, 다섯 개만 해볼까요? 하나, 둘. 햄스트링을 찢어야 됩니다. 진짜 근육이 찢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셋, 두 개 더. 네 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케이. 오늘은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희정 씨하고 같이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희정 씨가 운동도 잘 가르치지만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 자세도 좋고 해서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촬영 첫날인데 어땠습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희정 씨와 함께 알려드렸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